베레스 키와미 혼마 골프. 안녕하세요. 골프터치 채봄입니다. 201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송년회도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곤 하죠. 마니아 리포트도 2012 시즌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 올 한 해 결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응답하라 2012 골프. 마니아 리포트는 응답하라 2012 골프를 통해 골프 마니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클럽을 조사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골프 마니아들을 흥분시켰던 클럽은 어떤 게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응답하라 2012 골프를 통해 나타난 올해 드라이버 시장의 최고의 인기 제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총 1,313명이 설문에 참여해 무려 500분이 이 제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타이틀리스트 913 드라이버가 그 주인공인데요. 타이틀리스트 913은 지난 11월 출시된 만큼 따끈따끈한 신상이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913을 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이제 타이틀리스트면 20대, 30대 젊은 사람, 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치는데 이건 이제 쳐보신 분들은 뭐 50대 분들까지도 많이 치시니까 소프트하니까 그만큼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리스트 913 드라이버에 이어 골퍼들의 사랑을 받은 드라이버는 바로 핀골프의 G20이었습니다. G20은 213명의 선택을 받아 올해 나를 가장 흥분시킨 드라이버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테일러메이드의 R11S와 로켓볼즈 드라이버가 각각 3,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한해 골프 마니아들을 가장 흥분시킨 클럽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응답하라 2012 골프 첫 순서로 소개해드린 클럽 시장 정보를 들어보니 올 한해는 타이틀리스트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골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브랜드들이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것도 눈에 띄는데요. 골프 클럽 하면 떠오르는 테일러메이드나 던로, 그리고 투어 스테이지, 캘러웨이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응답하라 2012 골프는 새해 첫 주에도 이어집니다. 새해 첫 주에 소개하는 응답하라 2012 골프 그 주제는 2012 한 해 가장 인기 있었던 골프장입니다. 골프 마니아 클럽과 골마켓을 통해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새해 첫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골프는 언제 어디서나 골프 터치!